하면 안 돼. 우선은 포크질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 넣어주시고, 볶아주시고, 여기에 생크림 투하. 그리고 고추장. 그 다음에 케찹. 원래는 더 넣는 거래요. 토마토 소스. 근데 집에 토마토 소스가 없어갖고, 케찹을 들어가겠습니다. 오, 끓어오른다.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를 부어주는 거죠. 모짜렐라 치즈, 파슬리 마무리.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각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투르와. 이번 메뉴는요, 인스타 쿠케코리아 채널을 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로제 퐁듀 훈제 닭다리. 과연 맛있을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선 치즈를 녹여야 되니까. 하면 안 돼. 우선은 포크질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뭐 치킨은 사랑이니까. 오, 괜찮은데요? 오, 좋아. 느낌 있구만. 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오, 이거지. 저랑 안 어울려요.
진짜 추천합니다. 괜찮네요. 오, 맛있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소스를 듬뿍듬뿍 찍어서.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로제 퐁듀 닭다리. 그냥 닭다리만 먹어도 맛있는데 로제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는 되게 고소하면서 또 소스의 꾸덕함, 채소까지 있으니까 아삭함.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맥주가 있었으면 아 이거 딱 맥주 안주인데 맥주가 겁나 땡깁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